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연구소의 이한입니다. 자, 이제 또 2월 13일부터 일주일 동안의 운을 살펴볼 텐데요. 이번 주간에는 빠르게 간목과 영향을 받는 에너지가 병화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을 키우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간목에게 상당히 좋은 기회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한 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이 대인관계에 해당하는 갑인월의 이슈 자체가 대인관계 운 자체가 상당히 저조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적인 실적이나 여러 가지 그 결과물 자체는 어찌 되었든 간에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기는 좀 어려운 흐름이 있어요. 개인적인 성과, 개인적인 실적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한 주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월 13일 월요일부터 살펴보자면 이민일이 천간에는 편인 그리고 환경으로는 걸룩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기 때문에 일의 흐름과 결과가 아주 순조로운 일진입니다. 또 이득이 생기는 하루입니다. 두 번째 2월 14일 개묘일 같은 경우에는 정인이 정간에 또 제왕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결과 또 매출을 기록하게 되는 일진입니다. 2월 15일 갑진일은 비견이 정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고 인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이 진토 환경 속에서 입고가 되는 인고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도와주는 사람들 덕분에 여유가 생기는 날입니다. 도움이 증가합니다. 2월 16일 목요일은 을사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간목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서 본인만 일복이 상당히 많은 일이 많아서 혼자 쩔쩔 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월 17일 금요일 병오일은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게 되는 날인데요. 수험생은 금요일에 좀 집중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사업가나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매출이 부진할 수 있는 날입니다. 2월 18일 토요일은 정미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간목이 놓입니다. 또한 미토라는 환경지에서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돼서요. 토요일은 이슈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인터넷 접속 장애 또 어떤 일들의 지연, 지체, 계속 대기를 타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 19일 일요일은 무신일이 천간에는 편재가 또 환경적으로는 간목이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일진인데요. 금전 흐름에서 크게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 하루입니다. 이 금전 변화라고 한다면 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아무래도 기존의 거래처, 기존 인연과 거래 자체가 단절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행위로 인해서 금전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 1월까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여기서 더 이상 거래가 이어지지 못하고 다음 주부터 급하게 다른 거래처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을목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일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물론 일간으로 보셔도 되지만 그 피드백 댓글을 보면 꼭 일간이 아니라 연월 일시 이렇게 만세력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천간 글자가 있다고 한다면 대입을 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지에 이제 뿌리가 힘이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 강한 세력을 일구고 있을 때는 그 천간에 대한 해석이 좀 더 적중률이 높을 수 있어요. 이번 주에는 을목의 입장에서 병화의 영향을 좀 더 강하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일단 결과가 좋은데 을목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토의 현금 흐름 자체가 돈을 벌어도 계속 어떤 직장 생활을 하시기 위해서 수익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의상이나 본인이 운전을 하고 있는 차에 어떤 다시 투자를 해야 될 일이 생긴다거나 즉 현금의 흐름이 굉장히 좀 불안하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수익이 생겨도 다시 지출과 재투자를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또 일에 대해서는 사업이나 일적인 부분에서는 이번 한 달 동안 계속 가지고 가는 게 현금 불안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사업이나 일에서는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일, 새로운 인연들과 계속 마주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날짜 2월 13일 월요일은 이민일인데요. 정인이 천간에 그리고
제왕지 환경에 이 을목이 놓여서 본인의 의견이 굉장히 강해지는 날입니다. 카리스마가 넘치는 날이고요. 2월 14일 화요일은 편인이 정관에 걸록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이라서 거래 또는 약속을 하시게 되면 본인의 입장이 유리해지고 또 자신감이 붙게 되는 이점이 생깁니다. 2월 15일 수요일은 갑진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고 인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진토에서 입고가 되는 인고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다소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 때문에, 주변인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이 어떤 신중하지 못한 태도, 무례하게 어떤 손님께 대면을 했다거나 또는 해서는 안 되는 말실수를 했다고 하거나 그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2월 16일 목요일은 을사일인데요. 비견이 정관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본인의 실수나 단점이 있다면 이날 내가 감추게 되거나 아니면 아무렇지 않게 덮고 지나가게 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2월 17일 금요일은 병호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새로운 일을 맡게 될 수 있어요. 새로운 직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8일 토요일 정미일은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미토라는 환경지에서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날입니다.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 19일 일요일은 무신일인데요.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포기했었던 내가 예전에 그냥 접었던 일과 또 어떤 기회들이 다시 들어오게 되는 날입니다. 예를 들어서 역임인을 하셨거나 학교를 포기했었던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해당 관련 쪽 환경에서 나에게 이메일이 와서 다시 어떤 재권유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때 끝난 줄 알았던 완전히 이제 마무리가 된 줄 알았던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했던 과거의 어떤 회사 경력이 다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제안서가 도착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재수기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을 통한 땡스 버튼 후원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병화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병화가 병화에게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크게 증폭이 될 것이고 그리고 좋은 결과들을 많이 얻게 되실 예정입니다. 2월달 오늘 한 번 더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갑인월이기 때문에 개면연의 갑인월이죠. 이 갑인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병화에게 가장 중요한 건강 그리고 체력 이런 것들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먹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고 병화가 불안해할 만한 것은 이번 달에 앞서서 2월 달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현금이 계속 간당간당하게 부족해지는 현금이 계속 마르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공과금이 연체가 될 수도 있고 제 날짜에 납입을 하지 못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현금 흐름이 타이밍이 좀 안 맞는 거죠. 2월 13일 월요일은 이민일이 들어와 있는데 편관이 정관에 장생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자영업자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손님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이지만 매출이 상승하는 그런 날이고요. 직장에서도 본인에 대한 칭찬,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월 14일 화요일은 개묘일인데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사람들과 대화, 소통, 여기에서 다소 좀 아마 애를 좀 먹을 수 있는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는 날이고요. 수요일 2월 15일은 갑진일이기 때문에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고요. 진토라는 환경지에서 관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와 약속을 하신 게 있다면 이 약속 일정 자체가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목요일 2월 16일 을사일은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변화가 놓이기 때문에 보너스 수입이 생길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복권 횡재운도 목요일에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6월 17일 금요일은 병호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게 됩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의견 충돌, 의견 다툼이 생길 수가 있는 날이고요. 2월 18일 토요일은 정미일이기 때문에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고요. 인성에 해당하는 목에너지가 미토에서 입고가 되어서 인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생각하지 못한 계획이 없었던 도움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2월 19일 일요일은 무신일인데요.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일 또 현재 밀어붙이고 있는 어떤 계획들 구체화시키고 있는 일의 진행 사항이 상당히 버겁고 무겁고 지치고 이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혹시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또는 땡스 버튼 통화 후원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정화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자, 이제 정화일간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일간별이라는 제목을 천간별로 바꾸어서 오늘 업로드를 할 예정이에요. 미리 커뮤니티 탭 공지로 올려놓긴 했는데 천간에 년, 월, 일, 시가 있을 때 일간으로만 맞춰보지 마시고 년, 월, 일, 시에 한 글자라도 이 글자가 있다면 꼭 대입해서 각각 다 보시는 것이 좋겠죠. 이번 주간에는 정화 입장에서 병화에 영향을 크게 좀 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일들이 좀 더 많이 생겨요. 근데 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목의 에너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나의 의지가 아니라 어떤 외부의 환경 때문에 피치 못하게 이동을 하시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걸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되도록 기존에 있는 것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 위주로 가시라는 거죠. 모험을 하지 마시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시게 되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번 갑인월의 흐름 자체에서 봤을 때 정화일간의 집중력이 상당히 토의 열기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입지나 이런 부분들이 다소 불안해지는 상황이 있고 이걸 서포트해주는 금전적인 상황도 그렇게 여의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재관의 입지 자체도 이번 2월달 한 달 내내 봤을 때 대인관계에서 크게 응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끌고 와지기 때문에 정화분들은 다소 안전 위주로 결정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2월 13일 월요일에 일진을 보자면 이민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생각이 상당히 많아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추진력은 이제 떨어지죠. 이렇게 되면 2월 14일 화요일은 개묘일인데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또 병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장거리 일정을 다녀오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아니면 어떤 식사 자리 또 음주와 관련된 약속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수요일 2월 15일 갑진일은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진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다른 사람의 양보나 배려를 크게 얻게 되기 때문에 이날은 유리한 어떤 소득이 생겨요. 또 선물을 받게 되거나 목요일은 2월 16일 을사일인데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작은 손해가 생기더라도 이 손해를 내가 감수하고 참고 기다리시게 되는 날입니다. 인내심이 굉장히 커지는 날입니다. 2월 17일 금요일은 병호일인데요.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기대하고 있었던 일이 있을 거예요. 이 기대하고 있었던 일이 승인되거나 또는 통과되는 날로 날진이 예측이 되고요. 주말로 넘어가서 2월 18일 토요일은 정미일인데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고 인성에 해당하는 목에너지가 이 미토에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인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어서 가까운 사람, 믿고 기대었던 주변인에게 정화분들이 배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그걸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너만 알고 있어. 나 이렇게 힘들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 제3자에게 이미 다 털어놓은 상황. 그 사람이 내 말을 왜곡시켜서 옮겨놓거나 아니면 그 사람만 알고 있어야 되는 전체에게 전달되어서는 곤란해지는 일들이 아주 희한하게 왜곡이 되어서 이미 돌고 있더라. 소문이 되어서 정화가 알게 되는 상황이죠. 마지막으로 2월 19일 일요일은 무신일인데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또 목욕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분대로만, 감정대로만, 감정과 기분대로만 일진이 흘러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네,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자, 이제 다음으로 무토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이라고 방금 말씀드리긴 했지만 연, 월, 일, 시 이렇게 네 개의 기둥에 어떤 곳에 천간이라도 이 무토가 있으면 천간별로 꼭 대입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무토가 병화에게 좀 더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일의 시작, 새로운 것에 놓이게 되는 영향이 좀 더 많아요. 그리고 현재 2월달 시작된 지 제법 됐잖아요. 갑인월입니다. 개묘년의 갑인월이 현재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갑인월의 상황이 있어서는 본인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이 베풀어주시고 많은 것들을 양보하시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 넘어가주시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제법 또 많은 실적을 올리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 내가 제어할 수 있었던 그런 단위가 아니라 자릿수 자체가 점프가 되는 그런 달이 될 수 있어요. 좀 더 규모가 큰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죠. 2월 13일 월요일부터 살펴보자면 이민일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됩니다. 무토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연락도 많아지는 날이고 그리고 상당히 기회들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어떤 인터뷰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외국에서 일할 기회가 없었던 분들도 외국에서 어떤 기회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또 화요일은 개묘일이기 때문에 정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되는데 초심을 잠깐 잃을 수 있는 날이에요. 이 날이 잠시 흔들릴 수 있어요. 좀 성실할 수밖에 없죠. 제가 이야기 드린 부분은 화요일에 잠깐 흔들릴 수 있다. 그리고 2월 15일 수요일은 갑진일인데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고 진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수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날 수요일날 외부에서 혹은 내부에서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도 상당히 좀 억울한 상황으로 몰고 가질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건 회복이 곧 될 거예요. 왜냐하면 목요일에 2월 16일에 을사일이 들어오는데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이날 명예가 잃어버렸던 집 나갔던 명예가 다시 돌아오고 자신감도 회복이 되는 그런 날로 보여지고요. 금요일 2월 17일은 병호일인데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또 제왕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이라서 다른 일을 다 제쳐놓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생겨서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토요일은 2월 18일 정밀이 들어왔는데요.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관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미토에서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이날은 예전에 빌려줬던 물건이나 빌려줬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빌려줬던 대상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 다음 2월 19일 일요일은 무신일이 들어와서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무토가 놓여서 주변인들에 대해서 본인이 걱정이 많아지는 날입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이 펼쳐졌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토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기토가 병화에게 영향을 좀 더 많이 받게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목을 키우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고
또 주변에서 도움과 지지가 들어오는 그런 흔치 않은 기간이 되겠습니다. 2월 운을 한 번 더 요약을 해드리자면 개면연의 갑인월이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 상황 자체가 좀 정리정돈이 많이 되겠습니다. 주변의 호응을 또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던 이번 2월달의 흐름 자체는 긍정적이에요. 물론 뭐 현금이 좀 쪼돌린다거나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2월 13일부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월요일은 이민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의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현금 흐름에서 다소 좀 답답함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건강이 좀 더 문제입니다. 손발이 차거나 냉증에 시달릴 수가 있는 요소가 있고요. 2월 14일 화요일은 개묘일이기 때문에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건강 문제 또 이제 활동이 상당히 위축이 되는 그런 일진으로 보여지는데 또 열심히 일을 하거나 손님들이 문의가 들어온다거나 어떤 대면 업무를 하게 되었을 때 본인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활동들이 질문만 많이 하시고 이제 나가는 손님이 있다거나 그런 이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 좀 더 많이 벌어지는 손해가 다소 좀 예측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수요일은 갑진일이 들어와 있어요. 정관이 정관에 들어와 있고 또 세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데 재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진토에서 입고가 되는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죠. 그래서 수요일에는 다수에게 내가 이해를 받게 되고 지지를 얻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2월 16일 목요일은 을사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다수에게 이날은 일진이 조금 바뀌어서 이해를 받기보다는 개인적인 보상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날, 나의 희생이, 나의 양보가, 나의 헌신이 좀 더 많아지는 흐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금요일은 병호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준비해오셨던 일이 있을 거예요. 꾸준하게 준비를 해왔던 일들을 아주 과감하게 구체화하시게 되는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죠. 구체화하시게 되는 실행의 날로 금요일 일진을 사용을 하실 것이고 2월 18일 토요일은 정미일이라서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고 또 관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미토에서 입고가 되는 광고지 환경지에 놓이기 때문에 버려놓았던 일들의 마무리가 다소 휘청, 다소 불안해지는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월 19일 일요일은 무신일이 들어왔는데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상황인데 가까운 사람의 신변에 친구나 지인이나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주변인들의 신상에 어떤 이사, 갑작스러운 이사 또는 어떤 결혼 이런 소식이 들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경조사가 내게 소식으로 들려올 수 있는 날입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화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금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운부터 먼저 그냥 요약을 좀 해드릴까요? 갑인월이 2월달 운이에요. 이 갑인의 3월 초까지 계속 흐름을 봤을 때는 물론 여러 가지 기회라든가 또 소득의 일시적인 상승은 이어지는데 사람들과의 어떤 시비 또는 나의 이런 감추어뒀던 결점에 대한 지적 또 어떤 세금 문제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어요.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밀렸던 어떤 빚이 있다고 한다면 이 빚에 대한 부분이 일부 해소가 되는 해결이 되고 마무리가 되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또 좋은 또 짝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이성에 대한 소식이 들려올 수 있는 이점도 있는 달이죠. 이번 주간은 그럼 어떨까? 이 경금 입장에서 병화에게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주간이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는 주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결론을 내리게 되고 마무리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뭐 제2탄, 3탄도 있겠죠. 내가 다시 도전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접고 다른 방향으로 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월요일부터 살펴보자면 이민일이기 때문에 식신이 천간에 그리고 절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
이제 시작을 하시는 부분이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게 되고 새로운 분야에 내가 도전을 하게 되는 그런 일진이고요. 화요일은 계묘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고난을 넘겼다가 즉 나의 고난이 타인에게 넘어갔다가 이 행위에 대한 부분을 크게 후회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2월 15일 수요일은 갑진일인데 변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고 진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이렇게 됩니다. 이틀간 15일, 16일 이렇게 좀 보시게 되면은 수요일은 좀 더 여유가 생기고 또 어떤 금전적인 이 자금의 흐름에 있어서 소득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일진이 이어집니다. 여러 가지 기회들도 물론 많이 들어옵니다. 목요일은 거의 같긴 한데 외부에서 좀 더 인기가 높아지는 연락이 좀 더 많은 빈도로 또 기회도 많아지는 그런 빈도가 이어지지만 여유는 조금 부족해요. 그 이유는 목요일이 정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을사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생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기 때문에 이 속에도 다른 사람들의 이 에너지가 경금으로 이제 숨어 있어요. 이때부터 사오미의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금이 이제 다시 고개를 들게 되는 상황이라 사실 이 목요일은 그냥 좀 여유는 없다는 거 수요일에 비해서. 그럼 금요일은 17일 병호일인데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이 경금이 놓입니다. 사람들과 소통을 하시는 데 있어서 애로를 좀 겪을 수가 있어요. 좀 어려운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 또 본인의 현재 위치, 나의 소속 이런 것들이 불안해질 수 있는 뭐 회사가 다음에 어떤 결정을 내린다더라 이런 소문이 막 웅성웅성 하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에는 자신의 위치와 소속이 불안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고 토요일은 정미일이에요.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미토에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신중하셔야 됩니다. 토요일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이 이 타인의 행동이 말과 태도가 상당히 내 눈에 거슬릴 수가 있어요. 단점이 좀 더 많이 보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19일 일요일은 무신일인데 변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골록지 환경에 이 경금이 놓입니다. 화재의 중심인물로 내가 두각이 될 수 있어요. 화재의 중심에 설 수 있고 또 본인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이득이 생기는 날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동안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금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 진행하겠습니다. 연월일 시에 이 신금이 하나라도 있다고 한다면 참고해서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간에는 신금 입장에서 병화에게 좀 더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병화는 따뜻하게 해동을 시켜주는 입춘 전의 역할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금에게 이 병화가 잠깐 동안 들어와서 어찌됐던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두각을 드러내게 하는 끄집어내는 양기운으로 끄집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설이 오를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리고 신금의 입장에서는 또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냐면 어떤 엉뚱한 일에 내가 몰입을 할 수 있어요. 한눈 팔 수 있다는 거죠. 2월달 운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요거 잠깐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갑인월이거든요. 계묘년의 갑인월인데 이제 싱글인 분들께는 새로운 이성이 생길 수 있는 어떤 애정에 대한 요소들이 올라오는 부분이고 또 현재 일을 하건 하지 않고 쉬고 계시던 분들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일들이 내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오래오래 할 일이 뭘까? 이렇게 이제 오래 할 일을 내가 탐색하게 되고 찾게 되는 그런 기간이 월의 운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꾸준한 정진을 하시기보다는 전반적인 생활 패턴 자체가 안정이 되어 있고 오래 할 만한 일, 그러니까 오래 하기 힘든 일은 내가 그냥 놓아버리는 그런 흐름이 되는 거죠. 월의 운이 일단 그렇게 흘러갑니다. 첫 번째 날 2월 13일 월요일은 이민일이 들어와 있는데 상관이 정관에 들어와 있고 태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이때는 본인의 의지 부족, 이게 이제 크게 드러나게 돼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버려놓은 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회를 내가 놓칠 수가 있어요. 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임수는 하늘에 떠 있는 물이기 때문에
땅까지 와닿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화요일은 14일 계묘일인데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진금이 놓입니다. 기존의 상황에 대한 기대를 개수가 폭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내가 내려놓게 돼요. 실행에 옮기게 돼요. 실행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실행이냐? 기존에 했던 일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대를 과감하게 내려놓게 된다는 거죠. 그냥 단념하게 될 수 있어요. 아, 그만하자. 안 맞다.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는 거죠. 수요일은 2월 15일 갑진일인데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진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식상고지의 환경이 조성이 되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의지하게 되는 날이에요. 기대게 되고 조언을 들으려고 하고 또 그래서 생각이 지나치게 필요 없이 많아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목요일 16일은 을사일입니다.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금전에 대한 흐름이 다소 정체가 돼요. 오늘 들어오기로 했던 돈이 있었는데 월요일부터 쭉 기다렸는데 답이 없어요. 누워준다는데 답이 없어요. 메신저 답도 없고 전화를 했는데 기다리래요. 뭔가 대기를 타야 돼요. 계속 대기. 정체 이런 이제 느려지는 과정 그래서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금요일 17일은 병호일이 들어왔네요.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아픈 사람을 실제 돌봐야 될 수 있어요. 병자, 환자가 주변에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 진행하고 있는 어떤 일이 있는데요. 이 일에서 갑자기 멘붕, 말 그대로 현타가 올 수 있어요.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주말로 넘어와서 18일 정미일, 정미일은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이 미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지가 이게 조성이 되죠. 나를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내 편이 있다. 이게 아주 든든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내 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19일 일요일은 무신일인데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내게 이득이 되는 일은 아니지만 어떤 의무가 이 의무감 때문에 자리를 지키게 되는 일진으로 사용을 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지나가지 마시고 꼭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땡스 버튼 누르시게 되면 댓글로도 후원이 가능하세요. 자 다음으로 임수로 이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월, 일, 시 그 어떤 자리에도 임수가 하나라도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지금 영상을 꼭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이번 주간에서는 임수가 병화에게 좀 더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주간이기 때문에 사실 결과적으로는 아주 좋아요. 근데 이 좋다는 것이 무조건 뭐 돈을 많이 번다거나 아니면 나 이거 무슨 대박이 터졌어요 이런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곳을 탈출을 하게 되는 또 기존에 있던 지지부진한 문제들을 정리를 하시는 거고 새로운 시작을 하시게 되는 흐름으로 가신다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 뭔가에 계속 발목이 묶여가지고 출발을 하지 못했었고 또 조금 방향을 틀어서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매뉴얼에서 좀 벗어난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과감한 시도 자체를 하지 못했던 즉 혁명에 가까운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2월달 갑인월이 한 번 더 요약이 필요하겠죠. 지금 계묘년의 갑인월 입춘 지났기 때문에 살림이 좀 더 확장이 되죠. 이 화토의 상황이 특히 이제 토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대인관계 여성분들은 남편과의 관계가 될 것이고 또 남성분들은 결혼을 하셨다면 자제분과의 관계가 될 거예요. 이 대인관계 부분이 이제 한계가 다다랐어요. 이번 1년에 이제 12달 쭉 흐름을 봤을 때 관계를 정리를 하시게 되는 거죠. 가족 간에도 깨질 수 있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너를 포기한다. 라고 하면서 탈출을 하시게 되는 그런 방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어떤 흐름이 깨질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대화를 많이 해보셔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외적인 부분은 정말 좋아요. 이 식상에 해당하는 건강도 좋아지고 해결이 안 됐던 문제들도 이제 이 재성이 목화에 유통이 되면서 내가 받아야 됐던 어떤 숙제가 있다면 해결이 돼야 되는 숙제가 있다면 그 숙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13일 월요일은 이민일인데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됩니다. 주변 사람에 대한 어떤 인내심의 한계. 이 인내심의 한계 때문에 결국에는 폭발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나 이제 그만할래 라고 폭발할 수 있어요. 그 다음 14일 화요일은 개묘일이에요. 겁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서 일시적으로 내가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만할래 라고 하면서 일시적으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임수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오늘 안 보이세요. 어디 가셨어. 친정집에 가셨다거나 아니면 이모집에 가셨대요. 오늘 하루만 나를 찾지 마라 다오. 그러면서 메신저에서 대답이 없어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15일 수요일은 갑진일입니다. 식신이 정관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진토라는 환경지에서 이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이 수혈에 뭐가 좀 잘 안 돌아갈 수 있어요. 지연되고 지체되고 택배도 안 오고 또는 인터넷도 이상해요. 전산장애 이런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수요일에. 아니면 뭔가 막 흔들흔들거려요. 건물이. 그래서 계속 대기를 해야 되고. 또 16일 목요일은 을사일인데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또 절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아, 제가 왜 이거 뭐 흔들흔들 이런 얘기를 했냐면 그 사건 사고들 기운이 몰리는 날에 보통 간지가 같은 글자로 몰렸을 때 좀 많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화수 요때 그런 기운이 좀 몰릴 수가 있는데 뭐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라서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드렸고요. 어쨌든 목요일은 상관 들어왔고 절지 이렇게 놓였으니까 임수 입장에서는 어떤 지저분한 물건들, 지저분한 이 물건들을 싹 그냥 정리를 하게 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어요. 한꺼번에 그냥 팔아치울 수도 있고 아니면 일괄적으로 그냥 다 갖다 버려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금요일 이제 17일 병월 같은 경우는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되니까 주변 상황에 대해서 여유가 생겨요. 환경적으로 여유로워요. 그 다음 주말로 넘어서 18일도 마찬가지인데 정미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여기서 식상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미토에서 입고가 되어서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금전적인 이런 융통에서 속도가 빨라지고 여유가 역시 있어요. 그 다음 일요일 마지막으로 무신일은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대인관계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인연을 정리 대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얘는 내가 빨리 정리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내가 오래오래 알고 지내야 되겠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일요일에. 이렇게 일주일 동안 상황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화 후원 버튼 꼭 클릭해주세요.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수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개수 진행하겠습니다. 연, 월, 일, 시에 이렇게 현관의 글자 4개 중에서 개수가 하나라도 있다고 한다면 꼭 이 영상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개수 입장에서 병화에게 좀 더 집중적인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큰 변화가 들어와요. 이게 이동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소속의 변경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인연의 어떤 교체가 될 수도 있어요. 2월달 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 개묘년의 갑인월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의 조화성은 떨어질 수가 있고 그것은 이제 임수와는 약간 다른 결로 인내심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금전에 대한 본인의 활동성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굳이 노력을 하지 않으셔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여유가 생기는 그리고 또 본인의 살림살이가 좀 더 나아지는 그런 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동안 마음고생하셨던 부분들이 다른 쪽으로 한눈을 팔 수 있게끔 개수를 다른 쪽으로 순한 바람을 실어서 이렇게 개수를 은근히 응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월 13일 월요일은 이민일인데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또 목욕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서 본인에게 솔직하지 못해서 어떤 주변인의 거짓말 또는 숨기고 있었던 진짜 모습 이걸 알게 될 수 있어요. 개수가 알아차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화요일은 개묘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또 장생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개수를 도와주는 손길이 들어옵니다. 수요일은 갑진일이에요. 당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또 양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데 진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죠.
그래서 활동성이 커지고 수에너지가 입고가 되지만 이 속엔 또 을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이렇게 목이 강한 날입니다. 형태만 토일 뿐이지 또 어쨌든 활동성이 아주 커지는 날이고 평상시보다 두 배로 열심히 일을 하시고 움직이시게 되는 그런 흔치 않은 날일 겁니다. 16일 목요일은 을사일인데 식신이 정관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계수가 놓입니다. 계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정작 없어요. 그래서 이날은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어떤 물건이 고장이 났어요. 근데 본인이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뭘 못하는 거죠.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자가 올 때까지. 그럼 17일 금요일이죠. 병호일은 지금 정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계수가 놓이는데 수입처에 큰 변화, 변경이 생기는 그런 날이에요. 수입처의 변화 또는 변경. 이날이 이제 자신의 소속이 크게 바뀔 수도 있어요. 월급 찍어주는 출처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토요일 18일은 정미일인데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계수가 놓입니다. 미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니까 식상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 특정 장소에 계수가 발이 묶일 수 있어요. 어디를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고장이 났다거나 뭔가 꼬였다거나 전산이 뭔가 지금 엉망이 됐어요. 그런 식으로 발이 묶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9일 일요일 무신일은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자지 환경에 계수가 놓입니다. 실행에 옮기지 않고 하나는 이래서 이렇게 못할 수밖에 없었어. 이래서 이랬어. 변명이 훨씬 많아집니다. 변명이 많고 자신을 합리화하기에 급급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실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날이에요.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 상황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댓글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야기는요. 얼마 전에 이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새로운 채널을 하나 열었어요. 제 개인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것도 하지 않고 너무 이제 사생활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음식을 먹으러 간다거나 뭐 개인적으로 사람 만날 일은 별로 없지만 시장을 간다거나 그럴 때 그냥 짧은 일상들 나중에는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제가 여행을 한 번도 못 간 게 꽤 돼요. 그래서 좀 멀리 여행도 좀 가보고 올해는 리프레시를 좀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도 만나거나 또는 어떤 일상에서 멀리 뭐 캠핑을 간다거나 그런 여유가 생긴다면 그걸 좀 영상으로 담아보고 싶었는데 제 채널 성격이 운세 방송이라서 담아볼 그런 카테고리랑 좀 성격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채널을 하나 더 열었고요.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제 채널 어떻게 오시면 된다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별도로 관심 있는 분들만 거기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채널은 계속 운세 방송만 올리는 채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지금 현재 월별 운세도 제가 계속 올리고 있죠. 미리미리 이것도 지금 또 상반기 거 끝날 때까지 계속 순서대로 시간 나는 대로 짬을 내서 밀린 거 업로드 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아, 저 오늘 진짜 운세 못 올릴 뻔했거든요. 머리도 막 며칠 동안 아팠고 그래도 지켰습니다. 저와의 약속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약속 주말 잘 보내시고요. 새로운 한 주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